제목 느낌 팍 오는데요. 아마 어제도 이용했을걸요. 자, 전자결제 시스템 관련한 기업을 찾아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전자결제 서비스 시스템에 네. 뭐를 사셨나요? 영양제를 좀 샀습니다. 아. 제가 운동을 또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양제를 건기식이 요즘에 좋죠. 오늘 아침에도 샀습니다. 근데 소장님 머리카락이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요. 네. 소장님 특유의 그 헬멧 머리 어디 갔습니까? 웨이브를 쓰셨습니까? 이데일리 스타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달라졌습니다. 여기는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 소장님의 그래서 안 떠서 좋은 장점이 있긴 합니다. 예. 소장님 가발설을 일축하는 헤어스타일의 변화. 네. 네. 소장님 진짜 자기 머리인데, 그렇죠? 네. 바로 옆에서 보면. 네. 궁금하시면 코로나 끝나면 여기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잡아 당기고 가세요. 서울 팬사인, 사시는 분들은. 팬사인회 한번 합니까? 네,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코로나19 이전에 여기 한 10명 정도 시청자분을 모셔가지고. 그렇군요. 네, 스튜디오에서 막 그 종목 상담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자, 제 기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야, 그 소장님이 가지고 나오시는 이슈들은 아주 그냥 제목만 봐도 딱 느낌이 오는데요. 자, 결제. 이 결제 시스템을 봐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에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주를 찾는 일환인 거죠. 근데 뭐 딱히 잘라서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제주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온라인에서 주로 일어나니까 네. 코로나19 수혜주니까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될 수도 있다. 반대편에 쓰는 쪽으로 컨택트로 가버리면 여기가 죽지 않겠냐. 그런 관점을 가지신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아서 가져온 거예요. 이 종목이 결국 타이밍이잖아요. 뭐 이거 제가 말을 재밌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결국 양념으로 덧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못 맞추면 그리고 결국 타이밍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좋은 기업하고 좋은 타이밍이 다른 거니까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지만 맞습니다. 지금 계속 몇 달째입니까? 8만 원째. 아니, 또 저를 자극하시는 겁니까? 제자리에 있잖아요. 삼성전자 의견으로? 지난해 같은 그런 일을 일어나기 힘들어요. 네. 대형주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가는 장세는 가기 힘드니까. 네. 반격할까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네이버 카카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가격적으로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지금 이제 살 시점이 왔다라는 판단 하에 NHN 사이버 결제와 KG 이니시스를 네. 가지고 오셨는데 NHN 사이버 결제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40%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못 샀던 사람들한테 네. 기회가 온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 그렇다면 내용으로 봤을 때 왜 지금이 이 결제 회사들의 기회인지 보겠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온라인으로 뭔가 결제를 하면서 근데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건 하나의 문화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종료와는 뭐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결제가 급증하면 PG사가 좋다고 하는데 일단 예. NHN 한사결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사결하고 한국 사이버 결제. 네. KG 이니시스 준비했는데 네. 둘 다 PG사예요. PG. 네. 네. Payment Gateway. Payment Gateway. 지불하는 통로. 네. 지불 통로.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질럿 뽑아져 나오는 데가 게이트웨이잖아요. 질럿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그 신용카드 회사, 은행, 통신사, 결제 취급 회사랑 온라인 쇼핑몰 연결해 주는 건데 네. 뭐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 네. 신세계나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이런 PG사를 운영하기보다는 아웃소싱 주는 게 효율적에서 쓰는 거고 또 조그만 회사들은 동네에서 조그맣게 쇼핑몰 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 소사장님들이 이제 막 신발 옷 사진 찍고 이래서 올렸는데 어디 가가지고 은행에 문 두들기고 VIP 그 들어가가지고 거래 좀 트고 싶어요. 뭐 우리 시스템 구축해 주세요. 그걸 어떻게 하고 다니냐고요.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 소사장님들은 당연히 이용하는 거고 대형 회사들은 효율성 때문에 이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여기 뭐 벤사도 그냥 알아놓으면 좋은데 벤사는 그거예요.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주고 오프라인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주고 기사가 오잖아요. 그 네. 기사가 와서 설치해준 다음에 그 설치해준 그 전송 수수료를 먹는 회사가 벤사예요. 벤 사업도 하고 있긴 한데 네.
주로 수익원이 피지예요, 피지. 많잖아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네.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도 있고, 요즘에 휴대폰 소액 결제로 할 수도 있고, 네. ARS로 할 수도 있고, 네. 뭐 간편 결제도 많이 있잖아요, 서비스가. 네. 네.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가지고 그 온라인 쇼핑몰하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끝에 그 회사들하고 연결시켜준 통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의 중간에서 중간 수수료를 받아먹는 구조죠. 아. 여기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네. K-Genesis 둘 다 자기가 1등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1, 2등인 것 같고, 네. 그다음 토스, 네. 비상장이에요. 아, 네. LG유플러스가 하던, 네. PG 사업을 바바퍼플리카라고 지금 비상장에서 상장 준비장에 놨잖아요. 네. 토스가 너무 잘 나가서. 예. 그 회사가 토스 PG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사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아. 과점시장이에요. 과점시장. 이른바 시스템을 갖춘 뭐 플랫폼 회사, 결제 플랫폼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 정말 미래는 이 플랫폼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잖아요. 카카오 보세요. 진짜요. 카카오 활용해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모든 거를. 그러니까 플랫폼을 하나 갖추면 그런 것 같습니다. 신 소장께서도 지금의 이 막강한 팬덤, 7억만 명의 팬덤을 바탕으로 뭔가 하나의 신 소장이라는 플랫폼이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좋겠네요. 자,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지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1등 기업으로 볼 수 있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네, 한국사이버결제가 고객사 네. 보면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 네. 쿠팡, 팀원, 위메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애플스토어. 애플스토어인데 애플의 토어라고 됐네요. 애플스토어, 테슬라 모터스 뭐 이런 거 있어요. 다 있네요. 다 있는데 여기서 다 있어요. 네. 수수료를 많이 받아 챙기는 거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중소규모, 네. 대규모에서 많이 받을 것 같죠. 대기업에. 중소기업이 더 비싸요. 왜요?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력도 우위에 있고 수수료를 싸게 받아요. 근데 중소 상점들은 더 비싸게 받아요. 얘네들이,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PG사들이. 그리고 해외 결제일수록 구축하는 시스템이 더 고난이도고 그 전송하는 그 루트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테슬라 이런 데는 수수료를 피지가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해외 고객사가 늘면 수익이 고마진이 된다. 그리고 중소규모의 상점들이 많아지면 고마진이 된다. 기본적으로 피지의 이 알고리즘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NHN 한국사이버결제나 지금 케이지 이니시스가 해외 그 결제 가맹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수익이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쿠팡, 팀원, 유메프,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거는 온라인에서 잘 된 거잖아요. 페이코가 페이코를 운영하잖아요. 아시죠? 네. 페이코 저도 많이 쓰는데 네. 페이코에서 그 보고서를 하나 내놨거든요. 예. 근데 온라인 결제 사업부, 아, 페이코가 매월 제공하는 200여 종의 쿠폰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제일 많이 쓴 게 배달 요기요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수혜주로 보시는 분들은 배달 요기요 쿠폰을 제일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페이코로 결제를 많이 했구나. 예. 그러면 이제 배달 안 하고 해외여행 가고 이러면 예. 배달 더 시켜 먹는 거 아니야? 예. 하시는 분들은 이걸 공격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페이코 신선식품, 홈 인테리어, 스포츠웨어, 도서. 여기 카테고리 결제가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코로나19 완전 수혜주네. 네. 이제 지나면 밖으로 나갈 테니까. 네. 지나면 약해지는 거 아니야? 아, 네, 네. 코로나19가 생각할 끝나면 수 있죠? 오프라인 쇼핑이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가만히 있지 거군요. 않겠죠. 그래서 떨어졌었던 거군요. 그런 우려를 반영해서. 아니요,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건 많이 올라. 왜냐면 시점이 네. 너무 빨랐어요. 그럴 겁니다. 네. 작년에 이미 최고가를 기록을 했으니까.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급락을 했는데 예. 이번 연도 1월 달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지금 같은 상황이 전혀 전개되지 않았거든요. 백신도 없었고요. 네. 미리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실적은 계속 좋았어요. 근데 너무 그냥 올라서 떨어진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우려 때문에 오프라인을 강화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온라인 결제 사업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요거를 말씀드린 거고. 아. 그 다음에 O2O 사업부가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to 오프라인이죠. 뭐 이거 뭐예요? 온라인 to 오프라인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택시를 불러놓고 네. 밖에 나가서 카카오 택시 탄다. 네. 맞죠? 온라인으로 세탁특공대를 불러놓고 세탁특공대 요원이 오면 빨래를 준다. 그거죠? 네. 그리고 스타벅스의 오더. 이름 뭘로 설정되어 계세요? 사이렌 오더. 네, 가끔 뭐 아 고객님으로 설정하면 아 고객님 아 나왔습니다 이러거든요. 아, 아, 아.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줄 서기도 싫으니까 네. 주문해놓고 뭐로 바로 거찾는 거. 이름 해놓으셨어요? 저 안 했어요. 그런 거 다 귀찮고. 네. 저는 남자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약간 느낌 있게. 네, 뭐죠? 제임스 고객님, 네. 마이클 고객님. 정말인데. 네. 정말요? 네, 정말. 뭐 삐삐나 이런 걸로 좀 바꾸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페이코 오더. 네. 그래서 여기서 페이코 오더가 나왔어요. 네. 스타벅스 오더 똑같은 거예요. 페이코 네. 오더로 네. 페이코 오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공공 배달 앱 10건, 요거 세 개를 주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페이코 오더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요것도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 그거고 공공 배달 앱은 경기도에서 배달 특급이라고 만들었거든요. 경기도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요기요 뭐 이런 게 수수료가 비싸다고 해서 배달 특급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페이코가 전담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화성, 오산, 파주 세 개씩 시범 서비스로 하다가 지금 11개시로 늘어났고 올해 내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래요. 네. 그리고 모바일 식권 이것도 지금 구내 식당 있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 네. 옛날에는 네. 종이 들고 다녔잖아요. 예. 그럼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예. 종이 막 적고 이러면 되게 웃기죠. 막 꾹꾹이고 찢어진 거 내고 막. 근데 페이코 식권은 아, 너무 그런 기억 많아요. 그렇죠. 네. 페이코 식권은 막 잃어버리고 막 예. 하나만 빌려달라고 하고. 맞아요. 좀 그렇잖아요. 아, 이제는 그런 정도 없겠네요. 그래서 모바일 식권 예. 사업을 페이코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네. 넷마블아, 아프리카 TV. 네. 여기도 다 대상을 됐고요. 다 페이코가 네. 담당합니까? 식권. 네. 그다음에 캠퍼스 존. 대학교 200개. 네. 거기도 다 페이코 모바일 식권 서비스. 아. 지금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롯데마트 이랜드 리테일. 여기서도 이제 페이코로 결제할 수 있대요. 그래서 페이코가 오프라인을 늘려놨어요, 지금. 늘려놨기 때문에 아까 코로나 피해주, 수혜주에서 이제 컨택트로 가면 줄어들겠거니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반박의 근거로 요걸 얘기 드릴 수 있죠. 이미 얘네는 오프라인도 갖춰놨다.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컨택트로 가더라도 오히려 컨택트에 더 많은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온라인이 줄어들 것이냐 그럼. 큰 게 하나가 남았죠. 네. 여행. 항공, 이게 남았어요. 여행 항공을 지금 만약에 이게 풀리게 되면 지금 괌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괌? 사이판도 가능하고. 지금 실제로 9명을 모집했었어요. 네. 참 좋은 여행, 모두투어인가? 참 좋은 여행인가? 네. 9명을 모집했는데 괌을 가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지금 일단 막아서 안 갔는데 괌을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여행 항공 오프라인 거래액이 회복이 되면 하반기에는 이게 또 남아있다. 온라인에. 그러니까 지금 다 온라인으로 결제하니까. 네. 온라인 결제라고 해서 얘네가 코로나19가 지나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페이코가 하는 사업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강화시켜놨다. 그리고 이 여행 항공 중에 네. 해외 사이트가 네. 많이 있어요. 네. 그 해외 사이트를 많이 가져오면 예. 익스피디아나 이런 데 있죠? 예. 그러면 거기는 수수료를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안 드렸나? 네. 여기 안 해놨네요. 제가 써놨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사결이나 KG 이니시스가 수수료를 해외 사이트에서는 2배 정도 더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NH 한국사이버결제 지금 조정을 40% 고점에서 받은 상태에다가 예. 20개월 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20개월에서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에 이런 모멘텀도 있어서 한번 공략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나 예. 신세계나 예.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쿠팡하고. 이커머스 시장이 전쟁이죠. 그렇죠? 이커머스 전쟁이죠. 예. 이 전쟁이 폭발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새벽 배송, 반나절 배송 뛰어넘어서 2시간 배송이 나왔어요, 지금. 신세계가 한대요. 네. 신세계, 네이버, CJ, 대한통운이 한쪽 편을 먹었고 예. 쿠팡이랑 한진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빅뱅인데 지금 신세계랑 네이버랑 CJ 대한통운이 2시간 만에 배송해주겠대요. 지금 이게 나중에 어떤 역효과가 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2시간 배송, 반나절 배송, 새벽 배송 주문을 미친 듯이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따라오는 거는 결제주죠. 그렇죠. 지금 사실 카카오가 글쎄요. 카카오가 더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후발주로 한번 순환매가 올 것 같아요.
네이버 아까 방금 나왔잖아요. 저도 카카오 다음에 네이버가 한번 가고 예. 그 다음에 결제가 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주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은 조정을 받았고 6월은 횡보를 했고 7월엔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7만 원에서 5만 원 왔으니까 네. 여기서 네, 계속 가버렸으면 깊었어요. 계속 가버렸으면 예. 그냥 내 거 아니다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판단이시군요. 그러니까 과도한 평가는 다 다르겠지만 네. 일단 저는 20개월 선이 네. 처음으로 닿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네. 그러면 여기서 실적이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나 보세요? 다시 이제 7만 원대 도전을 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실적은 계속 좋게 찍고 있는데 빠졌거든요. 네. 보시면은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아니었어요. 네. 이번 연도 1분기 실적이 1673억 매출에 91억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예. 작년 1분기가 1420억 80억이에요. 작년 1분기보다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좋았는데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실적은 좋았는데 빠졌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오프라인이 기대가 되고 여행항공 온라인이 또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이 빠진 게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성장주로 다시 뭐 매기가 좀 오는 감이 없지 않잖아요. 예. 지금 조선, 철강, 해운 이런 게 약간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반사 이익도 있죠. 지금. 네. 맞죠? 약간 데칼코마니 생각하시면 돼요. 성장주가 이게 먼저 빠졌을 때 NH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게 40% 조정받을 때 조선, 철강 날라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이게 한쪽 항상 균형을 맞추면서 지금 가요, 이게. 이게 몰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성장주니 민감주를 막 VS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걸어버리면은 이 사이클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양쪽을 균형 있게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KG 이니시스도 할까요? 네, 네. 그 NHN 사이버, 한국 사이버 결제는 사실 쿠팡이 아주 큰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제 쿠팡에서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의 화재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KG 이니시스 보겠습니다. KG 이니시스는 뭐가 특이하냐면 일단 해외 고객사가 많아서 장점이에요. 넷플릭스, 애플스토어 이게 KG 이니시스의 가맹점인데 다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받아요. 피지사인데 네, 네. 해외 고객사가 많으면 수수료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디즈니 플러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넷플릭스랑 거래하고 계세요? 아, 그럼 시스템이 안정적이겠네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정해진 피아노, 건 아니고 예상이죠? 그렇죠, 예상이죠.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 KG 이니시스와 가맹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피아노를 기대, 예상. 그렇죠. 예. 피아노를 입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보다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어요. 그럼 너는 이번에도 입상할 경력이 다른 애보다 낫겠네. 항상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력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넷플릭스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우리의 이력을 이거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네. 그럼 확률이 높겠죠? 네.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여기 써놓고 제가 계속 찾고 있었어요. 글로벌 회사랑 중소형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0.4에서 0.5를 떼줘요. 여기서 KG 이니시스에 떼줘요. 근데 국내 대형 매장이랑 소셜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0.1에서 0.2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배에서 5배를 받아요. 해외 가맹점이 많으면. 그렇죠? 그리고 모두투어 제주항공 트립닷컴 이게 가맹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한국 사이버 결제에서 말한 거랑 똑같죠. 하반기에 수요가 기대가 되니까 지금 여행주가 오른 거 아니겠어요? 여행주가 미리 올랐죠. 그러니까 여행주는 미리 올라버렸는데 그다음에 뭐가 될 것인가. 여행사에서 직접 결제를 할 것이고 결제를 할 때 피지사의 수수료가 떨어지겠죠. 그럼 피지사의 이득이 나겠죠? 근데 모두투어 제주항공 여행사 항공사 갖고 있고 트립닷컴 같은 외국 회사까지 갖고 있어요. 글로벌 회사가 있는 데다가 여행항공이 있죠. 여기가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결제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여당이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려 중이다. 이 소식이 나왔죠. 1인당 기준으로 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쓸까요? 대부분 신용카드, 계좌이체, ARS 그걸로 결제할 거고 그럼 KGNS 한사결, 토스 70%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 나눠먹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결제주는 지금 좋다. 근데 KG 이니시스도 작년 고점 7월 달에 비해서 2만 5천 원을 갔다가 18,000 원까지 떨어뜨려 놨어요,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격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는 거예요. 네. 물론 어제 골프주 같은 경우에는 이격이 올라갔음에도 불타기를 해서 가는 거고, 예, 이거는 불타기. 이격의 부담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어떤 균형, 성장주와 민감주의 균형을 맞추는,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해보는 거예요. 예. 골프는 요즘에 불타기를 하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지만 또 오른다. 예를 들어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KB 뭐 자산운용이 그런 KB 자산운용이 그걸로 떴거든요. KB 자산운용이 처음에, 예, KB 국민은행에서 창구에서 열심히 팔았어요. 예. 처음에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예. 근데 뭘로 떴냐면 중소형 성장주를 공략해서 KB 자산운용이 떴어요. 아, 뭐 저 자산운용사가 펀드로, 예, KB 자산운용이 뜬 게,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중소형주를 탄력 있는 걸 공략해서 수익 내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예. 근데 어제 골프 존을 지금 이 시점에 비중을 했으니까? 더 늘렸어요. 많이 근데 올랐는데. 비중이 14%가 넘어요. 와, 진짜 한 그러니까 요즘에 펀드의 한 종목에 10% 넘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불타기를 해서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해서 불타기? 활활 타오르는 불을 한 번 더 먹는 게 그것도 한쪽의 유행이고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하나는 또 이런 거 성장성은 좋고 실적이 찍혔는데도 주가는 빠졌어요. 많이 안 오른 것. 그래서 이격이 줄어든 상태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잘 나가는 게 찍혀 있는 상태에서 밑단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들. 네이버 카카오가 실적을 좋게 찍었는데 밑단에서, 네, 이건 좀 숨어 있는 거잖아요. 피지산은 중간에 숨어 있는 건데 결제 수수료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 네.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를, 네, 공략하는 거 두 가지예요. 예. 그 어쨌든 요즘 이제 신세계가 네이버와 합작해서 물론 네이버가 이제 더 이상 신세계와 함께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뉴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경쟁이 더 과열될수록 이런 결제 시스템 회사들은 분명히 톡톡히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두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더 매력이 있어 보이세요? 네, 일단은 NH 한국사이버결제의, 네, 비중이 좀 마음이 실리고요. 네. 왜냐하면 이 오토 서비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오토 서비스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까 뭐 세탁특공대니 카카오택시니 이런 거 얘기한 것도, 네, 제가 이용해봤기 때문인데 그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예, 오프라인의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모바일 식권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종이 식권 안 쓸 거고요. 그리고 오토 서비스 늘어날 거고 여행 항공은 무조건 좋아질 거고 페이코라는 게 페이코를 이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까 카카오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페이코가 잘 되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페이코에서 쿠폰 선물하기, 페이코에서 나오는 정기 적금, 네, 페이코에서 연관된 증권사 펀드, 네, 카카오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네. 페이코의 플랫폼에 사람들을 가둬놓은 다음에, 네, 거기다가 서비스를 하나씩 얻는 거예요. 네. 카카오처럼. 네. 그래서 한 개 서비스 하던 거를 10개, 20개 막 다 얻는 거예요. 근데도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스팸처럼 쏘면 부담이 나요. 맞죠? 네. 펀드 가입하세요. 예금 가입해서 하면 부담이 돼요. 네. 근데 페이코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얹으면 이거 좋은 정보네요. 이거 좋은 정보네요. 사람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너무 센 것 같아서, 네, NHN 한사결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신소장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제공받고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